수위는 뭐 의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요. 더 이상의 그 편집적으로 붙일 게 없었고요. 더한게 없었기 때문에. 그리고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좀더 남녀 관계 혹은 남남 관계도 좀 파격적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다가 결국은 시나리오를 만지고 만지고 만지면서 아, 이건 어떤 배우들의 이야기 플러스 그 배우를 옆에서 굉장히 가까이서 바라보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된 사랑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봐야만 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이게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왜 사랑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혹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깨지는 건 없죠 우리가 아 깨지는구나 영혼은 깨지는구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싶었고요. 정말 처음에 막 콘티하면서는 촬영 감독님과 아 우리 해피투게더처럼 한번 좀쫙좀 세게 좀 찍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자신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하기에 좀 자신도 없었고 박성웅 씨도 시나리오에 없는 거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감정을 중심으로 가자라고 해서 15세가 된 거고요. 글쎄요, 15세 학생들이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까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고요.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배우들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분명히 18세를 냈는데, 15세가 나왔을 뿐입니다. 네.